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오늘은 딱 10분 만에 등살을 빨리 빼는 동작을 준비했어요. 등과 속옷 라인 옆으로 튀어나온 군살들을 싹 제거하고 탄탄하고 예쁜 등라인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한 번만 해도 다음날 자극이 팡팡 오는 10분 운동하러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 동작은 엎드려서 귀 옆에 손을 대고 상체를 들어 볼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상체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올라오세요.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게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의 자극 느껴보세요. 다음 동작은 오른팔과 왼다리, 왼팔과 오른다리를 들어주세요. 바닥을 짚은 손을 더 누르며 상체 올려볼게요. 팔과 다리의 높이가 같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동작은 슈퍼맨처럼 팔다리를 들어 올려 팔만 뒤로 보냈다가 가져올게요. 팔을 뒤로 보낼 때 호흡 내쉬며 상체를 더 들어주세요. 다음 동작은 다리는 바닥에 붙이고 뒤로 손을 깍지 껴 상체에 올라올게요. 상체에 올라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접어 W를 만들며 상체에 올라올게요. 어깨 긴장 풀고 목이 길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작은 엎드려서 귀 옆에 손을 대고 상체를 들어 볼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상체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올라오세요.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의 자극 느껴보세요. 다음 동작은 오른팔과 왼다리, 왼팔과 오른다리를 들어주세요. 바닥을 짚은 손을 더 누르며 상체에 올려볼게요. 다음 동작은 슈퍼맨처럼 팔다리를 들어 올려 팔만 뒤로 보냈다가 가져올게요. 팔을 뒤로 보낼 때 호흡 내쉬며 상체를 더 들어주세요. 다음 동작은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뒤로 손을 깍지 껴 상체에 올라올게요. 상체에 올라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접어 W를 만들며 상체에 올라올게요. 어깨 긴장을 풀고 목이 길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등 자극 진짜 대박이죠. 매끈하고 아름다운 뒤태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내일도 발레테라피 타세요. 안녕.